우주 정거장에서 막 사람들 붕붕 떠다니는 게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실제로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지내면 몸 온갖 것들이 점점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근손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우주보다는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네. 결국 답은 지구인 것 같아요. 답은 지구인 것 네, 안녕하세요. LG화학의 ESG 교육 컨텐츠 그린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LG화학의 이영준 책임이고요. 저는 라이크 그린 멘토 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환경안전공학을 강의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남다른 인연이라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제가 LG화학에 일하고 있을 때 아주 진짜 파릇파릇한 진짜 그야말로 진짜 날뛰는 어떤 광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신입사원이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이영준 책임님이셨는데 진짜 그때만은 진짜 신입사원이라고 약간 콧물 흘리시면서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제 그 모습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짜 너무 반갑고 이렇게 멋있어졌다니. 아, 직업이 그냥 LG화학 직원 하나일 때가 좋았던 것 같아. LG화학 좋은 회사거든요 진짜. 제가 여기저기서 뒹굴어 보니까 알겠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다 나가신 분들이에요. 그게 조금 이상한데. 네, 작가님 오늘 저희한테 들려주실 이야기가 이제 기후위기랑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던데 주제가 좀 심오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전체가 인류의 종말을 맞듯이 그렇게 막 거창하게 다 끝장나면서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문제 이런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후변화 문제가 더 멀고 더 어렵고 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이 뭐고 우리는 그럼 다음에 뭐에 집중을 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퍼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 좀 더 체감할 수 있다면 좋은 시간,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의 생존에 정말 아주 꼭 필요한 거 뭘까요? 사랑? 사랑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어제도 오늘도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정답입니다. 먹는 것에 관한 문제, 식량 문제가 사실은 기후변화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편이에요. 100년 전 기후하고 지금 기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름 날씨 같은 경우에 거의 한 20일가량 여름이 더 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뭄이 좀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해가지고 뭐 수돗물이 다 끊기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 요즘 날씨 참 좋네. 비도 별로 안 오고 놀기 딱 좋은 날씨네. 그냥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여름철이 뭐 좀 길어진다 짧아진다. 비가 원래 이 정도 되면 와야 되는데 한 5일 10일 정도 안 온다. 요것 때문에 농사를 완전히 말아먹을 수도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 바꾸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곡물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쌀값이 두 배로 뛰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쳐봅시다. 공깃밥 한 그릇에 1,000원 하던 게 2,000원 하게 됐다. 세계에는 소득 수준이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곤국도 있고 저소득국도 있죠. 이런 데서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밥값이 두 배가 됐다. 밥 두 그릇밖에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장기간 길어지면 이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죠. 정말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기후변화의 피해가 이렇게 피해에 더 취약한 쪽을 파고들어서 사회를, 우리 세계를 무너뜨려 간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와닿으면서 마음도 무겁고 우리 이걸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좀 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를 떠난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주가 엄청나게 광활한데 거기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 하나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지구로부터 한 50억 년 정도가 지나면 태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태양이 얼마나 더 커지느냐? 지금의 지구 있는 위치까지도 태양의 불길이 닿을 정도로 커진다 그래요.
50년 후에? 50년? 아, 50년이 우리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거부터 빨리 대비해야지. 깜짝 놀랐잖아요. 네. 우리 먼 후손이 지구를 떠나야 공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는 옵니다. 티모 자동차 회사의 네. 네, 회장님이신 머스크 회장님께서 아, 네. 머스크 회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저도. 화성으로 가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내가 우주 개발에 이렇게 많이 투자한 이유는 화성으로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게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투자를 하시는 것일 거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왜 화성일까? 라는 거랑 현실적으로 화성의 이주가 가능한 것인가? 첫 번째 왜 화성인가? 지구에서 가까운 곳 중에 화성이 그나마 상태가 제일 낫습니다. 요즘에 다른 영화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지구가 너무 오염되고 살기 안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만 우주의 어떤 기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 많은 사람들만 산다. 맞아. 이런 거를 SF 영화에서 요즘 조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진지한 SF 영화일수록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우주보다는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사람 살게. 예를 들어서 뭐 지구에 막 물도 오염되고 막 공기도 오염되고 막 썩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면 우주에 나가면 애초에 공기하고 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항상 맨날 뭐 미국 항공우주국 중대 발표 뭐 이런 거 하면서 나오면 화성에서 드디어 물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았다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아니 물이 있었다는 흔적 우리 집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물과 공기 자체가 귀해요. 그나마 화성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이 있었다는 흔적도 있고 화성 같은 경우에 날씨가 웬만한 괜찮은 곳은 뭐 1년 평균 한 영하 30도 정도? 이 정도 온도가 나오거든요. 괜찮은 곳이? 왜냐면 1년 평균 영하 30도 정도면 우주에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왜냐면 영하 30도 정도는 지구에도 있는 날씨잖아요. 진짜 그렇죠. 험한 데 가면. 그렇지. 남극 이런 데 가면. 맞아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화성을 보고 있는 것인데 쉽진 않아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기를 해결해야 돼요. 공기. 거기 공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공기가 완전히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일단 공기 자체가 굉장히 없고요. 희박해. 공기 자체 농도가 너무 낮아. 숨이 가빠. 근데 그렇다고 그 공기가 좀 많이 모아서 뭉쳐놓으면 또 괜찮느냐? 우리 기후변화 이야기하면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뚱이님이 대답해봐요. 우리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아서 문제라고 하잖아요. 10%? 네. 우리 공기 중에 지금 그렇게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0.04% 있습니다.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화성은 애초에 공기 자체가 없기도 하지만 그 공기를 딱딱 다 모아봐야 90%가 다 이산화탄소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것만 너무 많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 너무 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외로 간과 많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힘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중력 문제도 사람들이 많이 따져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 지구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가지고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작게 걸립니다. 네. 몸무게가 반도 안 되는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중력이 없으면 몸에 좀 무게도 덜 걸리고 하니까 몸이 가볍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막 우주를 다루는 무슨 뭐 다큐멘터리 보면 우주 정거장에서 막 사람들이 붕붕 떠다니는 게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지내면 몸 온갖 곳들이 점점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만 해도 사람의 관절이 자기 몸의 힘을 어느 정도 지탱하는 거를 전제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무게가 없어가지고 누워있을 때나 걸어다닐 때나 뭐 서있을 때나 항상 몸무게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관절이 점점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근 손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 없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거든요. 네. 인류가 살기에는. 그런데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그나마 그 정도면 제일 상태가 좋은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적으로 뭐 화성 정도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구에 비하면 이렇게 어렵다. 가는 것도 이래요. 화성까지 가면 지금 기술로 굉장히 빨리 간다라고 해도 최소 6개월 이상 봅니다. 6개월. 아. 6개월 동안 우주선 타고 가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와이파이도 안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가면. 심심하죠. 심심하죠. 6개월 동안 뭐 하고 지내? 그럼 힘겹게 가면 뭐 거기가 뭐 막 무슨 뭐 꿈의 동산이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황량한 사막에 뭐 영하 30도인데 막 따뜻하다고 하고 누가 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우주에서 지구 말고 그런 곳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네. 우리 지구 소중히 잘 관리해야 된다. 아. 우주를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입니다. 전 직장을 재입사해서 기후변화 막을 슈퍼 기술 개발하기 vs 화성으로 이주해서 실인류로 생존하기. 아 이거는 뭐 전 직장 재입사해서 슈퍼 기술 개발하기죠. 슈퍼 기술 개발 안 해도 전 직장 재입사한다면 재입사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CEO 선생님. 화성은 그 뭐 좋지 않아요. 네. 화성 아까 말씀드렸던 춥고 심지어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어떤 문제도 있냐면 지구는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많이 막아줘. 그래서 우리 뭐 그냥 피부 좀 타는 정도 그렇죠. 이거가 끝이거든. 화성은 아까 공기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존층도 없어요. 그래서 자외선이 다 직격이야. 그래서 막 자외선 차단제를 막 1cm씩 바르고 다니든지 아니면 굴 같은 데 안에서 지하에서만 살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아 그러고 살겠습니까? 아 저도요? 저는 저희 첫 직장이라 여기서 맞아. 열심히 해볼게요. 진짜 야망이 크신 분입니다. 네. 이런 분 요즘 찾기 어려운데 비전이 크다고 해주시죠. 네.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다면 화학공학을 전공을 하셔서 기후변화 위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화학자 되기. vs 이제 국문과를 전공을 하셔서 국문과. 필력 있는 스타 작가 되기. 이거 진짜 어렵다. 이미 둘 다 이루시긴 했는데. 아니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전체 세계가 우리의 사회가 같이 노력을 할 때 풀 수가 있는 것이지. 한 명의 기술자가 막 내가 천재야라고 해서 설친다고 해가지고 도움 되겠지만 물론 막 그런다고 해서 짠하고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 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작가로 성공을 하면 나 혼자 잘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갈등이 되는데 요거는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작가로 성공하기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망을 보여주시네요. 아하. 아무도 살지 않는 지구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vs 화성으로 떠나서 농작물을 키우기. 아 그것도 힘드네. 아무도 살지 않는 지구 가슴 힘드네요. 한 10명만 살고 있어도 그쪽으로 골라볼 텐데 그래도 저는 지구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화성에서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뭐 농사 잘 안 되는 데서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또 무슨 험한 일 당할지 모르거든요. 감자를 지금 3개 캤는데 왜 니 혼자 2개 먹어? 막 이러면 아니 사람이 감자 2개도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자식이 살 좀 빼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하면 차라리 화성보다야 그래도 지구에서 혼자 살겠다. 결국 답은 지구인 것 같아요. 답은 지구입니다. 네. 우리가 뭐 요새 분리수거도 많이 하고 뭐 탄소 절감을 위해서 뭐 대중교통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어떤 전세적 세계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뭔가 뭐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뭔가 좀 나쁜 느낌이 들 거니까 이걸 안 써야지 환경에 좋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플라스틱이라도 함부로 낭비하면서 막 쓰지 않고 그렇죠. 네. 우리가 적재적소에 여러 번 재활용하면서 잘 쓰면 훨씬 도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나 공공에서 좀 나서가지고 맞아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많이 네. 발굴을 해가지고 널리 좀 알려주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은 지구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직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다. 요거 우리의 희망이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먼 미래의 후손들까지 이 지구에서 잘 살면서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롭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만나서 반가우셨나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LG화학 정말 좋은 회사. 지금 제가 네. 무슨 회사로 한 군데만 돌아가고 싶다면 네. LG화학이다. 아까 좀 다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희는 그럼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